네, 상반기에 또 철강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이유가 철광석 가격도 급등이 또 거기서 비롯된 건데 이번에는 철 스크랩 등이 고철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상반기에 철강재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철광석 값의 맞습니다. 흐름이었잖아요. 제가 그래프로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정도에 이 철강석 값이 최고 수준을 썼었는데 최근 보시면 거의 저점 부근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철강석 값이 낮아지니까 이 철강재 가격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철강석 가격 상승 요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고철, 생철 등을 아우르는 철 스크랩 가격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철 스크랩이라고 하면 파쇄, 그러니까 쇠 부스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이 쇳물을 만들려면 제강을 하는 방법이 뭐 용광로라고 하는 고로 방식이 있고 전기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전기로로 이용을 하는 이 제강을 하는 그런 주 원료가 철 스크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보시면 3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8월부터는 60만 원 선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고철 가격이 이제 60만 원 선을 웃도는 게 2008년 이후에 13년 만의 일입니다. 결국 지난달 기준으로 결국 66만 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116%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 겨울철이 비수기로 꼽히는데 평년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철스크랩 가격, 고철과 뭐 생철의 이런 가격 추이를 봤을 때 그러면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연동이 되느냐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올 하반기 들어서 조선용 후판 가격의 추이를 보니까 톤당 약 40만 원이 올랐고요. 또 자동차 간판 역시나 12만 원가량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건축자재나 화학설비 등에 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에도 300개 같은 경우에도 최근 톤당 30만 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 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철 스크랩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철근이나 이런 철강 제품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배경 아무래도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철스크랩 가격이 오른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수요 증가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을 하는 이 전기로에서 생산을 한 조강, 쇳물이라고 하죠. 쇳물이 한 1,883만 톤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한10%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또 그만큼 못 따라주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철스크랩의 가격 역시나 연동해서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이 탄소 중립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철스크랩은요, 이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철광석보다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었는데요. 이 철광석을 이용을 하는 그 고로를 이용을 해서 쇳물을 만들 때보다 한25%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는 업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세계적인 기조가 이 탄소 중립, 탄소 감축으로 가다 보니까 철광 업계도 당연히 이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좀 개발 중이기는 한데 상용화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또 철스크랩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철스크랩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보시면 제가 고로와 전기로를 좀 비교하는 이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고로는 말씀드렸듯이 기존 용광로를 말을 하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주로 이용을 해온 방식인데 이두 가지 주 원료가 다릅니다. 방식이나 특징도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환경 오염에 덜 영향이 있습니다. 전기로를 사용을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로에서 전기로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업체들이 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해외 업체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철강 업계에서는 전기로 비중이 전체 이 조강 업계에서 한 70%를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기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US 스틸 같은 업체가 그렇고요. 또 일본 쪽에서도 전통적인 고로 업체인데 일본 제철도 전기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좀 이런 게 또 하나의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방식이 이제 고로에 투입이 되는 철 스크랩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전기로에 원래 이제 보다 이렇게 고로 쪽에 원래 철광석을 좀 많이 넣는 그런 네네. 방식인데 이 철 스크랩을 많이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근 철 스크랩 투입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한 20%까지 그 비중을 높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철 스크랩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탄소 감축에 더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고철가 급등 추세가 이어졌을 때 뭐 조선사 자동차 쪽 그리고 또 철강사들의 또 희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업계의 좀 입장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선진국에서 철 스크랩 수출 비중을 좀 봤을 때 시장이 연간 한 1억 톤 규모인데 중국이 2025년까지 3억 톤의 철 스크랩 확보 목표를 내비추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일정 부분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가격에 대한 상승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부연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일단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원료값이 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매가에 연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얼만큼을 연동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철강업체들이 올해 5월에 이 고철 가격이 직전월 대비해서 5% 이상 변동이 될 경우에 이것을 매달 철근 가격에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분기마다 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판매가에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에 따른 영향도 함께 예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조선이나 자동차, 건설 같은 이런 주요 철강 수요처, 사용처 이런 전방업계 입장에서 어떻게 또 연동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차 한 대 가격에 이 철강제 원가값이 한 10%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요. 꽤나 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선 쪽에서도 20% 정도, 배값의 20% 정도가 이 철강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따른 업계별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철강사 지금 대형 쪽보다는 중소형 단에서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이 지금 철강사들의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업체에 뭐 당연히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슈에 맞춰서 이런 원가 부담 이런 측면에서 좀 대응 전략을 꾸려봤는데요. 일단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런 글로벌 전기로 증설하는 추세와 함께 뭐 고로사들이 이런 철 스크랩에 대한 수요 증가세를 좀 살펴봤을 때 철 스크랩의 가격이 이 상승세가 장기간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철근 수급에 있어서는 내년도 추이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TB 증권에서는 건설 업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보통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약을 다 마치는데 그래서 연중에 변동되는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 초에 이제 이 가격의 상승분이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분양가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고 상승분을 연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또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증권업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철강제 가격 등 이런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조선사들의 일시적인 실적 악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3년부터는 개선세를 띌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성 같은 이런 이러한 신조선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또 수주 물량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서 대량 인도가 되는 그런 요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응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